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소망자입니다. 이제 3교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전 삼성이 지금 240조를 쏠것 같아요. 240조인데 이 240조를 쏘면은 결국은 투자를 하면은 그것도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 어떤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은 좀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싶은데, 삼성전자랑 또 연관된 기업에도 한번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문의한 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 잘 됐어요. 이번 기회 잘 됐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이런 기업에도 한번 공부를 해보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 삼성그룹이 이제 반도체하고 바이오 등 주요 사업 부분에서 한 3년간 한 240조 정도 규모의 투자 계획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관련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융 투자 업계에서도 삼전, 그 삼바, 그 주요 투자 주체는 물론이고요. 원익IPS, 뭐 한솔 케미컬, 뭐 이런 등 하여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수혜를 이제 전망을 합니다. 그 25일 그 삼전 주가는 전날보다 0.13% 오른 75,700원에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지난 4일 이후에 14거래일 만에 순매수, 이제 순매수 들어오는 거예요. 29억 원으로 들어오는데 그 삼바는 그 전날 대비해서 0.73% 오른 96만 3천원, 96만 3천원에 이제 거래를 마쳤죠. 그래서 삼성 그 투자 그 관련 수혜주로 꼽히는 게뭐 있냐? 하나 머티리얼즈가 있고, 또 워닝 머티리얼즈, 마이크로 디지털, 이런 기업들이 막 폭등을 해요. 특히 워닉은 5.85, 그리고 마이크로 디지털이 16.37%나 이제 주가가 이제 막 폭등을 해버립니다. 폭등. 그래서 이제 금투업계는 전날 삼성그룹이 그 밝힌 투자 금액 240조 중에서 90%가량인 200조 원 내에가 삼전에 집중돼 있어, 삼전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 반도체 업총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일 것이다. 긍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삼전이 설비 투자 방향성이 메모리에 대해서는 기술 지배력 강화에 집중합니다. 메모리 지배력 강화하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한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이겠죠. 하여튼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주가에 이제 긍정적이고 메모리 반도체의 그 캐시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요.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활로를 찾는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긍정적이겠다.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과연 뭐 중소기업 쪽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꼭뭐 삼성전자만 제가 꼭뭐 이제 막 찬양을 하다 보니까 뭐 삼성만 해야 하냐 뭐 그렇게 뭐 묻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 그쪽에도 공부하면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 삼전의 그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반도체 이제 소부장주가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겠죠. 소부장. 하나금투, 뭐 KB증권, 뭐 여러 상당수 증권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원익IPS 그리고 한솔케미컬 이 기업을 주요 수혜주로 이제 제시를 하더라고요. 원익IPS, 한솔케미컬. 그 비메모리 소재, 그 장비 업체의 그 희소 가치를 고려한다면은 한솔케미컬하고 원익IPS 투자 매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또 한솔케미컬하고 원익IPS의 비메모리 관련 매출이 2019년에 400억에서 2022년 1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로 한 두세 배 정도 이제 증가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2년 비메모리 관련 매출 비중은 전체 한 12에서 한 14%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추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또 반도체 장비 대장주가 있어요. 그게 원익IPS라고 있는데 여기도 직관적으로 전통적 의미의 수혜주로 이제 신규 라인에서 공정 소재 공급사보다 먼저 수주와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메모리와 비메모리 장비를 모두 공급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공정 소재의 그 대장주가 또 있죠. 대장주는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 비메모리향 매출이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QD 디스플레이 분야의 공정 소재 공급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솔 케미칼. 이 밖에도 원익 QNC, 뭐 테스나, SNS텍, 그 FST, 네페스 굉장히 많아. 뭐 유니셈, LB세미콘,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원익 머티리얼즈. 하여튼 여러 기업들이 막쭉 있어요. 세주로 지금 난리죠. 지금 삼성에서 그렇게 돈을 막 뿌리고 투자한다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난리입니다. 그또 다른 주요 투자 분야가 이제 바이오는 그 대표적으로 뭐 CDMO죠. CDMO가 뭐냐?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개발 생산 업체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장 계획을 이제 밝혔는데 국내 바이오 그 산업 성장에 이제 촉매제가 될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계획에 보면은 원부자재 국산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또 중소 바이오테크 기술 지원을 통해서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하겠다. 그런 구상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 바이오 산업에 온기가 스며들게 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삼성 그룹 내에서 전자가 최고지만은 제2의 삼성전자는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오 하면은 저는 그래요. 셀트리온보다는 저는 차라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낫겠다. 향후에 내가 보니, 이거 분명 이 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상승한다. 나중에 액분할 거야. 분명 액분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는 바이오 쪽에는 삼바가 상당히 뜰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기회되시면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3년간 이제 4만 명을 이제 직접 채용을 해요. 그리고 공채 제도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 수혜주도 거론됩니다. 일자리 관련. 그래서 고용 확대 정책은 국내 고용 시장의 단비가 될 거예요. 단비가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높아질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투자 관련 수혜 기업으로 이제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업체인 그 마이크로 디지털, 그리고 또 고용 관련 수혜 기업으로는 멀티 캠퍼스, 뭐 사람인 HR, 뭐 원티드 랩이라고 있는데, 하는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이제 좀 빛을 보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여튼간 지금 삼성이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또 덕보는 회사들이 있다. 그 덕보는데 특히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한번 기회 되시면 공부를 해보시고, 무작정 뭐 언론에서 이 기업 찍었다고 해서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되고, 관심 있으면 먼저 그 기업을 살펴봐야 돼. 여러 가지 최소한 기본적인 분석을 해라. 기본적 분석을 하셔야 돼. 이 기본적인 분석도 안 하고 하는 것은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든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진짜 호구 될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겨보라는 겁니다. 3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투자 기원토록 하겠습니다.